자,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화원계라고 하는 작품하고 기작품이 하나 있을 거야, 그지? 화왕계 설초. 혹시 이 작품 내신 때 본 적 있나? 다들 처음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는 여전히 설화의 레벨을 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거 염두 좀 해주시고요. 이 화왕계라는 작품, 지금 작가가 설총, 그러니까 지은이가 설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시작하기 앞서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해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작품의 배경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녀석은, 자, 왕이, 이 설총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국사로 불려왔던 사람이거든. 국사라고 하는 건 임금의 스승 같은 존재고, 임금에게 조언하는 조언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설총에게 한가하게 이제 정원을 거닐면서 놀다가, 혹시 설총 대사님 뭐 재미난 얘기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옛날 얘기 좀 해달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설총이 지금부터 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보는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설총이 실은 누구에게 왕에게 하고 싶었던 조언 혹은 교훈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보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설화라고 하는 것은 신화, 전설, 민담 이런 식이었지, 뭐 민중의 힘을 얘기하는 민담 같은 것들을 많이 보다가 이제 이 교훈적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약간 뭐랄까,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 가전의 어떤 시초 같은 발단 같은 녀석을 만들어주게 되는 작품이라서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요. 오케이? 자, 이 작품에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첫 번째, 우의적이면서 교훈적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야. 우의적인 거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을 거야, 그치? 사물이나 동물의 의인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돌려 말하는 방식이라고 했었어. 기억나시죠? 우의적인 것은 그래서 돌려 말하기 방식으로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고, 당연히 또 교훈적인 요소까지 포함이 되면 이 두 개가 후에 뭐에 가전이라고 하는 갈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화왕 개라고 하는 작품이고, 화왕은 참고로 꽃들의 왕이잖아, 그치? 이 작품에서는 꽃이 의인화돼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 즉 통치행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설명하게 될 것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구절부터 볼게요. 화왕이 처음 이 세상에 왔다 하면서 일단 화왕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화왕은 뒤에 나오겠지만 꽃들의 왕이고요. 모란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란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굉장히 크죠. 혹시 선생님이랑 내신 대비했을 때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작품 공부한 본 적은 있는 사람은 선생님 모란 사진도 보여줬을 거예요, 그치? 모란은 이 손바닥보다 더 크죠. 꽃 자체로 송이가. 이만한 꽃이 크게 피고 탐스럽게 피고 질 때도 한 방에 툭 하고 져요. 특징이 있어. 아무튼 모란인데요. 향기로운 동산을 심고 푸른 휘장으로 둘러치고선 임금님으로 받들어 보셨지. 워낙 꽃들의 왕이니까. 자, 그러다가 바야흐로 따스한 봄이 왔어.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지. 화왕은 곳곳 탐스러운 꽃을 피웠고 꽃 중의 꽃 역시 빼어나게 아름다운 중이었죠. 그러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여러가지 꽃들이 다투어 화왕을 배려옵니다. 깊고 그윽한 골짜기에 맑은 정기를 타고난 탐스러운 꽃들이나 양지바른 동산에서 싱그러운 향기를 맡으며 피어난 꽃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들기 시작하죠. 누구를 받들기 위해서? 화왕을 받들기 위해서, 그렇지? 자, 화왕이 딱 군림하고 있고 이제 많은 꽃들이 그 주변을 이제 보유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과인이 앞으로 나옵니다. 과인 무슨 뜻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운 존재가 나타나서는 뭐라고 해? 붉은 얼굴과 옷 같으니, 참고로 이거 홍조를 띤 예쁜 얼굴이고요, 그렇지? 옷 같으니라고 하는 건 가지런하고 보기 좋은 이빨 말하는 거죠. 단순 호치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인을 뜻할 때 자주 쓰는 사자성어죠. 이러한 옷 같으니에 신선하고 탐스러운 감색 나들이 옷을 차려입고 방랑하는 무희처럼 얌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때 이 가인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 아름다운 용모와 아름다운 옷차림을 가지고 마치 무희처럼 마치 모델 워킹하듯이 살랑살랑 걸어온 거야. 그러더니 가인이 임금께 말하죠. 이 몸은 설백의 모래사장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라났습니다. 뭐예요? 좋은 환경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의미다, 그죠? 좋은 환경이었고, 봄비가 내리면 목욕하여 몸에 먼지를 씻고 상쾌하고 맑은 바람 속에 유유자적하며 지냈고, 저의 이름은
장미입니다. 강의 정체가 밝혀졌네요. 강의는 장미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내가 뭐랄까 청결한 외향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전하의 높으신 덕을 듣자 없고 꽃다운 침소에 그윽한 향기를 더하여 모시고자 찾아왔습니다. 전하께서 이 몸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데요. 자,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요소들은 뭐예요? 겉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이지. 그렇지? 겉으로는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 안에 속은 어떤 존재이냐는 거야. 지금 임금에게 임금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있지. 내가요? 이렇게 뛰어나요. 당신은 정말 뛰어난 존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짱이 되는 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서 임금이 듣기 좋으란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속이란 말 쓰지 말자. 이거 묶어 쓸게. 결국 이 가인이란 존재는 뭐하고 있는 존재야? 교원 영색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존재지. 이 정도 뜻은 알죠? 교묘한 말솜씨와 아름다운 꾸며낸 낯빛으로 상대방을 홀리고 있는 중인 거죠. 오케이?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 아름답게 꾸미고 와서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쉽게 현혹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혹하는 자입니다. 되셨나요? 가인의 정체를 밝혀봤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이때 이번에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에 머리에는 백발인 장부 하나가 둔중한 걸음으로 와서 공손히 허리를 굽혔죠. 이번에 누가 나왔어? 장부가 나왔어요. 근데 이 장부의 모습은 허름한 외양이라고 정리를 해버릴게요. 그쵸? 누가 봐도 이뻐 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웠어. 걸음걸이는 둔중하네요. 뭔가 느릿느릿하고요. 그쵸? 머리도 하얗게 센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가 튀어나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몸은 나 서울 앞밖에 한길 옆에 사는 놈으로 이름은 백두웅이라 하옵니다. 자, 백두웅이라고 돼 있는데 왜 백두라는 말을 썼을까? 흰 머리를 가진 이란 뜻이지? 옹은 할배라는 뜻이고요. 흰머리 할배인데요. 참고로 이 녀석은 요거는 이제 좀 번역을 해서 들여서 드리면 타이니꽃이에요. 타이니꽃. 자, 백두웅입니다. 가만히 보건대 저부에서 보살피는 신하는 고량진. 잠깐만, 뭐 빼먹었는데? 아래로는 창마가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경치를 의지하고 있었지요. 가만히 보건대 저부에서 보살피는 신하는 고량진미와 황기로운 처화술로 수라수상을 받들어서 전하의 식상을 흡족해 하고 정신을 맑게 해드리고 있사옵니다. 자, 뭐예요? 당신 지금 왕으로서 훌륭한 대답을 쓸 필요는 없네, 그지? 왕으로서 당신은 지금 되게 훌륭한 대접을 받고 있고 주변에서 좋은 말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하지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또 보자기를 풀어서 좋은 약으로는 전하의 양기를 돕고 나쁜 돌이 있다면 그것들로 전하의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해야 할 줄 올려야 할 줄 아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뭐예요? 세상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왕이 된 자라면 뭐 해야 된다고? 좋은 것은 즐길 수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쁜 건 역시 받아들여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 이거는 보기 싫은 거야. 더럽잖아. 저리 가. 라고 말하고 오, 이건 예쁜데? 내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살기보다는 왕이라면 이 세상 존재의 모든 것들을 뭐랄까 균형 있게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오자마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다 쓸게요. 충성스러운 간원이라고 해서 충간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충성스러운 간원. 그러니까 잔소리가 쉽게 말하잖아. 왕이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비록 명주나 삼배가 있어도 군자된 자는 거정이나 띠풀이라도 버리는 적이 없고 부족함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뭐 하자는 얘기야? 그렇지? 좋은 거는 잘 챙기고 나쁜 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골고루 사용함으로써 부족함에 대비를 항상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전하께서도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니 한 신하가 말하죠. 두 사람이 왔네요. 전하께서는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면 야 얘들아 그냥 너무 뚜렷하게 대립이 되지 않니? 그지? 왼쪽에 있는 장미는 아름답게 꾸미고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고요. 이쪽 존재는 드럽게 하고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허름한 외향으로 내가 나한테 쓴소리만 하고 있는 중이야. 그치?
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을 거예요. 그렇죠? 나를 떠받들어주는 존재일 테니까. 근데 그러니까 왕이 근데 역시 그래도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 얘도 분명히 나한테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이 되네 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지만 가인은 얻기 어려우니 이를 얻지 않고 라고 말하니까 장부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 입을 엽니다. 즐거운 것은 전하의 총명이 옳은 사리를 잘 판단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지금 배우니 그렇지 않으시군요. 대체로 임금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 하지 않는 이는 드뭅니다. 뭐예요? 충신을 받아들여라 그 소리죠. 충신을 가까이 하고 간신을 멀리 하라고 또 뭐하고 있어요? 또 충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끝나는 순간까지 충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불우한 가운데 일생을 마쳤고 풍당은 난관으로 파묻혀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예부터 이러오니 저들어 어떠하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뭐부터 붙죠? 뭐 붙였죠? 고사 인용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맹자나 이 풍당이라는 사람이 뭐에 쓰이는 사람인지 뭐에 쓰인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근데 맥락으로 유추 가능하니?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이 맹자나 풍당. 맹자는 불우한 가운데 일생을 마쳐버렸고요. 불우하다는 얘기는 등용되고 나 발탁되지 못했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겠지, 그지? 또 풍당이라는 사람도 난관으로 파묻혀버렸대요. 뭐예요? 하관 말직으로 인생을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야. 즉, 훌륭한 인재들을 사람들이 자기한테 쓴 말을 한다고 해서 멀리하는 왕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임금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말을 하니 화왕이 비로소 깨달은 듯 말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역시 되구나. 이렇게 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됐죠? 참고로 이 뒤에 있는 이야기가 더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설총이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온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주변에서 나 듣기 좋으라고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런 것도 경계해야 되겠구나. 그치? 교원 영생을 준비하고 순간을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겠구나. 이게 바로 왕의 도리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설총에게 감사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고사 인용에서 요 부분을, 여기서는 유비무한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충고를 했었잖아. 그치? 여기도 뭔가 이름을 덧붙여보면 충신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훌륭한 인재들이 저기 여기저기서 썩어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그치? 올바른 인재 등용의 중요성. 등용까지만 쓸게요. 이 두 가지를 언급한 거야. 되셨죠? 나라를 통치하는 자는 항상 부족함에 대비해야 되는 법이요. 올바른 인재를 등용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런 말을 설정은 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뭘 통해서 말했어? 화왕과 가인과 장부의 이야기로 변형된 의인화된 사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했지?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우의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셨나요? 우의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의 화왕계라고 하는 작품 한번 살펴봤습니다. 되셨죠?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설화의 거의 뭐랄까 완성 단계까지 본 거야. 그래서 이런 설화들이 입에서 입으로 자욱고 전승되다가 이 다음 시기부터 요 모티브를 따와서 그렇지? 의인화하니까 재밌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의인화된 사물을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는 갈래인 아까 말씀드렸던 가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작품은 김장관댁 축헌기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김장관댁 축헌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목에 뭐가 쓰여 있어요? 기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전 수필 갈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수필 갈래 하나로 뭐랄까? 이 주컨이 뭡니까? 주컨. 여러분들 오주컨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대나무로 꾸며져 있는 아름다운 별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김장관네 집에 주컨을 들여놨는데 거기다가 올리는 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건물을 짓고 훌륭한 책을 쓰거나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축사를 써주죠. 그죠? 이 작품이 바로 그런 축사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결국엔 이 작품도 기라고 하는 수필갈래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잖아. 수필갈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중심소재 찾으라고 했었지, 그치? 그리고 그 중심소재에 대한 뭐? 태도를 찾으라고 했었고요. 그 태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리하면 핵심은 꽤 뚫린 거야.
물론 예스러운 어투기 때문에 어휘가 조금 뭐랄까 좀 걸리적거리게 만들기도 하고 지루한 편이 있지만 그런 것만 잘 극복하면 오히려 현대문학 작품보다 훨씬 쉬운 작품이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자, 한번 이 작품도 가보도록 합시다. 가볼게요. 영천의 토지는 이건 뭐 배경이니까 같이 넘어가도 되겠다, 그렇죠? 영천의 토지는 대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해서 민가에서는 대나무를 심어 가꾸기도 했고 울타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온 골이 다 그러하나 그들은 대나무의 본성을 진실로 깊이 아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 볼게요. 이거는 일반인과 깨달은 자라에 대한 얘기구나. 뭐에 대해서? 대나무의 본성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 지방에선 대나무가 잘 자라니까 하면서 대나무를 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본성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뽑아낸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 작품의 중심 화제는 이거겠네, 그치? 대나무의 본래의 성질은 무엇인가? 대나무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겠죠. 근데 뭐 우리 뻔히 알잖아. 대나무 사시사철 푸르고, 그치? 곧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는 게 뻔히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김전 장관인 김영진은 사조, 양반 집안으로 본래 대나무를 사랑했던 사람이야. 해직한 뒤로는 직위에서 물러난 뒤로는 고향에 물러앉아 남이 알아주는 것도 바라지 않고 이수의 남쪽의 터를 잡아 이수 아무튼 잠깐 드립치고 싶었는데 참을게요. 터를 잡아서 침실 동쪽에 정자를 짓고 대를 곁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안하게 쉬는 것처럼 정한과 동시에 이름을 주컨이라고 했네요. 뭐 어려운 건 없죠. 근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릇! 이란 말이 시작됐죠. 그럼 뭐예요? 야 얘들아 집중해봐 하면서 이제 얘기를 뭔가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 잘 들어봐. 대나무라는 건 뭐냐면 내 계절을 통하여 변하지 않고 온갖 초목 가운데 홀로 특색을 보존한다라고 돼 있어. 한마디로 정리하자. 대나무의 본성 첫 번째 이거죠. 그렇지? 변하지 않는다 그 말하고 싶은 거지. 대나무는 변하는 존재가 아니야. 또 그 고든 것은 능히 풍속을 고칠 만하고 그 건장한 것은 능히 나약함을 이렇게 세울 만해. 두 번째 곧고 건장함이야. 곧기 때문에 지조와 절개를 가진 존재라는 것일 거고 건장하다는 얘기는 추위와 풍파를 뚫고 곧게 쭉쭉 자라나죠. 그렇죠? 엄청 잘 자라죠. 대나무 순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니들 혹시 집에서 파 키워본 사람 파를 키운다는 표현 좀 웃기는구나. 혹시 부모님이 대파 한 단 사들고 와서 선생님 집은 많이 그랬는데 대파를 사오면 이 한 단이 이만큼 정도 되잖아, 그치? 근데 이 한 단을 동시에 다 요리로 쓰진 않잖아. 한 두 종 독뿌리 정도는 요리에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 집에 있는 화분, 비어있는 화분에 다 묻어버려. 오케이? 그러면 그 녀석은 자라. 자라, 진짜로요. 진짜 자라요. 생명도 짱짱맨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잘린 것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 잘린 것도 국면에서 심어봤는데 하루 만에 요만큼씩 자라더라. 약간 좀 무서웠어. 이게 안쪽에는 심지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칼로 잘라가지고 뿌리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버린다는 걸 내가 엄마 좀 잠깐 줘봐요 하면서 이제 심어봤거든? 요만큼 슉 올라와 다음날. 이거 냅뒀으면 쭉쭉 올라왔을 텐데 어머니는 그런 거 맛없으니까 버리라고 하면서 그냥 버리라고 하셔서 그래 두 번째 나오는 거라 맛이 없는가 보다 했었는데 나중에 또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두 번째부터 나오는 거는 더 맛있대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는 대파들은 안에 있는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말라있는 상태래. 그치? 유통되는 과정에서. 근데 새로 올라오는 애들은 칼을 딱 자르면 그 안에 진액이 나온대요. 그 파의 전형적인 그 액기스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맛이 엄청나게 깊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녀석이에요. 아 무슨 얘기야? 아 그렇지. 대나무도 그런 식이죠. 대나무도 죽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순은 더 못 봤을 것 같아서 쑥쑥 자라요. 여러분들 우후죽순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거 알고 있는 모르는 사람 있을까? 우후 비가 온 뒤에 죽순이란 뜻이에요. 우후죽순이 무슨 뜻이죠? 겁나게 번성한다는 뜻이죠. 막 쭉쭉 치고 올라온다는 뜻이고요. 오케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주자. 아무튼 번장해요. 세 번째, 아니 그리고 나서 겨울에는 눈 속에서 그 차가운 소리가 창에 뿌리고 여름에는 바람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탑자리에 가득한 거죠. 자, 동시에 세 번, 이건 특성이라고 말할까? 차갑고 서늘한 기운을 가진 존재다.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건 특성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그치, 그 특성 라인이 있으니까 들어갈게요. 아무튼 계속 가봅시다. 연기와 아지랑이가 자욱하여 소상강이 눈앞에 있는 것만 같고 별과 달이 비치고 빛나서 상쾌한 것은 마치 선경이 사람의 정신을 융화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있어. 그런데 요거는 이걸 봐야지.
지금 마치나 드시란 표현이 나왔죠. 무슨 법입니까? 직유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직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표현을 한 거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맞나요? 오케이?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 더. 그리고 지금 이 장면 자체는 그 대나무가 피어있는 어떤 풍경 자체가 뭔가 신비스러운 분위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지. 이거는 대나무가 피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뭐 한 거야? 묘사하는 거잖아. 얘들아 이런 걸 잘 챙겨야 돼. 이건 서술상 특징 요소니까. 그렇죠? 수필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두 가지라고 했었지? 작가의 개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 표현상 특징 요소 찾고요. 두 번째 소재에 대한 태도 찾으라고요. 솔직히 얘기는 거의 다 끝난 셈이야. 이제 앞으로 이걸 반복이 될 텐데 지금 대나무의 본성을 얘기하면서 불변한다, 권장하다, 그래서 그 서늘한 기운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이런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대나무를 긍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100% 긍정하는 거지, 그치?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아무튼 계속 가볼게요. 하면서 시를 읊으면 흥치는 더해지고 귀한 손님을 대하면 오가는 말소리가 맑아지니 이게 막 누각인 주컨의 공입니다. 캬, 여기서 친구들이랑 소주 한 잔 딱 때리면 기가 막혀.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 풍경이 좋고요. 우리들의 말도 뭔가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식이 되죠. 세상이 오얏과 연꽃, 오얏은 오얏을 입자 알고 있죠? 이화. 오얏과 연꽃을 봄이나 여름의 구경거리를 삼고 국화나 매화를 가을과 겨울의 완상으로 삼지만 자, 보세요. 오른쪽에 있을까? 참고. 오얏과 연꽃 두 가지 더 있었지? 국화나 매화. 지금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피는 꽃들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계절별로 피어나는 꽃들의 모습이야. 근데 이 꽃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에 따르는 거지? 계절에 따라오는 그냥 완상, 그냥 감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야. 봄이니까 배꽃 봐야죠. 여름이니까 연꽃 구경해야죠. 가을에는 국화가 제법이랍니다. 겨울에는 매화의 그 지조와 절개를 또 예찬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아 하는데 간혹 대나무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질 않아. 왜냐하면 대나무는 사실 자체 거기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나무는 곧고 화사하지 않으며 고고하며 속되지 않습니다. 자, 요건 특성 네 번째로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했어? 화사하지 않으면서 고고하면서 그냥 고고함이라고 쓸게요. 속되지 않은 거죠. 고고하다는 거랑 속된 것은 정반대의 뜻을 지니니까요. 고고하다는 얘기는 뭔가 높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 즉 레벨과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고하기 때문에 좋고요. 또 하나, 또한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은 절개로 예나 지금이나 같은 빛이지. 다섯 번째 절개잖아. 한 네 개 혹은 다섯 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변한다, 곧고 관장한다, 고고하다, 절개를 지켰다. 그리고 3번을 추가해보자면 아름다운 전경을 자랑한다. 그치? 자, 세상 사람들은 대개 위와 같이 이것들의 자태의 곱고 아름다움과 이슬에 젖은 꽃망울의 향기만을 사랑해서 자기도 모르게 사치할 마음과 간사한 뜻이 생겨 방탕하고 음란함에 빠지는 줄부터 알지 못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사치스러워지는 거고 방탕함에 빠지는 것이고 음란한 것이야. 자,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건 녀석은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우리가 뭐 국화나 매화를 보면서 그지? 특히 매화 같은 경우에는 맨날 지조와 절개의 상징 같은 거 아니냐고 관습적으로 얘기했었지. 근데 그럼 이 작품은 결론적으로 매화를 박살내기 위한 글이야? 절대 그게 아니지, 그지? 이 작품의 핵심은 대나무에 대한 뭐인 거야? 예찬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예찬에서 대비적 소재로 등장한 것이니까 이 작품에서는 매화를 시시껄렁한 나쁜 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걸 보통 주안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절마다 맞춰보는 꽃들은 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계절마다 맞춰보는 꽃들은 사람에게 뭔가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게 만들어. 겨울에 제일 예쁜 게 매화잖아. 그쵸? 여름에 제일 예쁜 게 연꽃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제일 예쁜 것만 찾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됐죠? 자, 근데 대나무는 그렇지 않아. 대나무를 보면 야비하고 인색한 마음은 없어져. 대나무의 덕성을 본받으면 선비의 행실이 다듬어지는 법이지. 비나 이슬은 그 화려함을 대나무에 붙여주지 못하고 바람과 소리는 대나무의 절개를 바꾸지 못하는 법이야. 다만 대나무에는 이 붉은색의 현란함, 붉은색이라고 하는 건 꽃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꽃의 어떤 현란함과 향기는 없는 까닭에 이것을 사랑한 사람들은 적죠. 비유하자면, 대놓고 비유하자면 이렇게 써놨어, 그지?
소인이 사람을 대할 때면 그 안색을 갖추고 그 언어를 비위에 맞게 하여 대함으로 아부하는 자가 많은 반면에 자, 이걸 얘기하면서 결국엔 무슨 얘기했어? 소인은 어떤 행동 태도를 가진다? 사람에 맞춰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지? 상대방이 좋아할 말을 들려준다는 얘기야. 잠깐만, 뭐랑 똑같은 얘기 아니? 예전아, 그치? 아름다운 몸가짐을 가진 상태로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존재. 즉, 소인은, 그럼 똑같은 말 한 번 더 쓸게요. 이거 하는 거지? 그지? 소인은 교훈 영색하는 반면에, 군자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이제 군자죠. 어? 선생님, 여기는 대비적 소재에 의한 전개 방식도 존재합니다. 매우죠. 그쵸? 대나무와 사계절 꽃들을 대비시켰고요. 군자와 소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적 특성도 챙겨놓자. 아무튼 군자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바라보는 것은 높게 하면서 점잖기 때문에 따라하는 자가 적은 것과 같은 거야. 이게 뭐냐면 높은 이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치?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무릇 군자는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재미없어.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보아서 대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은 것도 당연한 거야. 잠깐만. 이거 되게 중요한 점인데 혹시 너희들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을 썼어? 이러한 것으로 보아 블라블라 대나무도 지금 뭐 하라는 소리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치?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것들을 좋아해. 오야꽃과 연꽃과 국화나 매화 같은 꽃들을 좋아한다고. 근데 군자라면 입상을 추구해야 되는 법이지. 그러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원 영상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주제는 에이 재미없어 하면서 멀리 간단 말이야. 이로보아라는 말에서 뭔가 표현법 하나 보이잖아? A라는 그룹의 아이들이 이런 특색을 보였고 B라는 그룹의 아이들이 이런 특색을 보였어. 이로보아, C라고 하는 아이들도 그룹의 아이들도 이런 특색을 보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걸 무슨 표현법이라고 불러? 귀나? 그거는 잠깐, 여기서는 표현법이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 전개 방법이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방법을 문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 A가 하는 것처럼 B, A가 벌어진 것처럼 B도 마찬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원래는 네 글자야. 비슷한 상황으로 생각을 해서 추리하는 거야. 그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여서 이거라고 불러. 유추, 그렇지. 유추잖아. 유추는 뭐의 약자? 유비추론의 약자입니다. 비슷한 상황 속에서 추론하는 거지. 뽑아내야 돼. 알겠죠? 야, 녹화부터 나 두 번이야? 갑자기 순간적으로 놀랐다. 자, 유추. 자, 그런 법이지 라고 말했고요. 자, 이제 마무리 지어봅시다. 그리고 지금 김군이 홀로 대나무를 사랑하여 이를 정원에 심고 밤낮으로 성정을 가꾸고 더러운 것을 씻고 입고 있습니다. 씻고 있죠. 따라서 그의 가슴 속의 맑고 더러움은 진실로 이미 구별되었을 것이다. 됐죠? 추측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가 대나무의 절개를 본받아 임금을 섬기면 그 충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어버이를 섬기면 그 효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니 나는 이러한 그의 이러한 점 때문에 사랑을 하죠. 충효 누가 말해도 뭐예요? 유교인 형이죠. 그렇죠? 정리하자. 대나무는 불변하고 곱고 고고하고 절개를 가진 존재야. 그리고 그 대나무를 사랑하는 김군 역시 대나무를 주변에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대나무의 습성을 동받아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남쪽으로 귀향사리를 갔을 때 운 좋게 그 누각을 한번 가서 봤고 김군의 삶을 고상하게 읽었죠. 이 때문에 나는 내 글이 졸렬하면 이건 자신에 대한 어떤 겸손의 표현입니다. 졸려감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지어 그 누각에 걸게 하려 한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글 다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글은 아니지. 그치? 대나무의 아름다운 속성들을 얘기한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꽃들이나 같은 것들과 비교한 다음 그렇기 때문에 대나무를 사랑하는 김군이 짱짱맨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제 눈치를 챘을 거야. 이 두 작품이 왜 묶였나. 감이 잡히시죠? 세상사를 사는 교훈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두 작품이 묶여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일단은 1번 문제부터 한번 선택지 몇 가지만 좀 읽어보려고. 1번 문제 좀 같이 볼게요. 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두 작품의 공통점 찾는 문제야. 1번 초현실적 인물을 사건에 개입시켜서 하고 있어. 초현실적 인물이 개입됐다? 틀린 말이죠. 지금 첫 번째 화환계는 초현실적인 인물이 개입한 거니? 얘들아, 초현실적인 인물이 개입했다라고 말하려면 뭐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지.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거면 하늘의 왕이 도움을 주고요. 그쵸? 신선이 내려와서 금도끼 전해주고요. 이런 정도의 레벨을 말하는 거 아닐까? 아니고요. 두 번째, 등장인물에 대한 외향 묘사를 통해. 얘들아, 외향 묘사가 있었니? 있었니? 가인 있었잖아. 가에서 가인의 외향, 그리고 장부의 외향이 있었지. 외향 묘사 있었어? 근데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했다? 절대 아니잖아. 하나 더, 나 작품은 아예 말이 안 되죠, 그죠? 체크해 주시고요. 세 번째,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묘사했다. 어느 작품 얘기하는 거니, 이거? 공간적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대. 이거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얘기 맞아요. 어느 쪽이죠? 가야 나야? 나지, 그렇지. 나에서 무슨 범위에 있었어? 이거잖아, 그치? 감각적 묘사라고 했었어? 차갑다! 서늘하다! 촉과적 침상이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묘사해서 인물의 성격, 감정을 변화를 보여준다? 무슨 감정 변화야? 말도 안 되잖아, 그치? 역시 답이 될 수 없고, 가는 당연히 없고요. 4번,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소재를 활용하여. 오, 괜찮네요. 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식, 오, 괜찮네요, 그죠? 여기서 대조적인 성격은 얘랑 얘입니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 성격은 뭐냐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좋은 걸 추구한다, 라는 거지. 나의 사회 역시도 이 사람들은 그때그때 가장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치와 방탕에 빠진다, 라고 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4번이 정답이군. 자,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자연물에 대해서 작중인물이 가진 다양한 관점들을 절충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얘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얘들아, 지금 5번 선택지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긴지 혹시 알겠나요? 두 가지 대립되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충해서, 절충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절은 자르는 거고 충은 충돌시키는 거야. 얘는 동그라미인데 얘는 네모야. 안 맞잖아, 그치? 그러면 동그라미를 살짝 반지 깎아서 이렇게 만들고, 얘도 네모를 살짝 둥글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또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지. 오케이? 서로 일정 정도 희생을 해서 맞추는 거야. 자, 절충한다는 말의 그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단어는 이거죠. 혹시 이 말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정반합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정반합이에요. 정과 반은 정이 올바를 정자를 쓰는데요. 반은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주장인 거야. 그치? 서로 충돌나는 두 주장을 뭐 하는 거야? 합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결론을 끌어내는 거지. 이걸 정반합 이론이라고 부르고, 이 정반합 이론은 또 경우에 따라 변증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중에 문제 푸는데 선택지에 변증법적인 서술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면 두 개의 주장을 절충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됐었죠? 자,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으니까 정리 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변증법, 정반합 이론. 5번 선택지가 그거 얘기하는 거였어. 얘들아, 기억나냐? 우리 지난번에 토파봉이 왔었을 때 맨날 선택지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 양상을 보았다, 다양한 양상을 봤다는 그 단어들이 실제로 선택지에서 어떻게 등장했었어? 통시적 관점이나 공시적 관점이라는 단어로 대놓고 등장해버렸잖아. 그쵸? 요즘이 복고풍이라고 했어. 옛날에는 이런 단어가 대놓고 등장했었어. 근데 최근까지의 수능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런 용어들을 풀어쓰기는 쪽으로 갔었거든? 근데 다시 오랜만에 다시 원래도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 용어를 그대로 써버리고 있어요. 그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다 나오면 대박인 거죠. 변증법이 뭔지 알면 돼. 자,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2번 볼게요. 자, 가해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지. 넘어갈까요? 2번 넘어가자. 너무 쉬워서. 3번입니다. 자, 독일의 창조에서 가와 나를 감상하라. 이 작품들이 만약에 연기 작품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얘들아, 참고로 김장관 때 주콩기 같은 경우에는 고전수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기할 거야. 맞지? 충분히 가능해. 그거 염두에 둬. 자, 연계되면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은 절대 나올 리가 없지, 그치? 보기에 문제를 풀기 위한 틀을 줄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습니다. 그건 방식으로 이 작품을 보자. 봐봐, 전통적인 글쓰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글쓰기의 경험과 사색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있답니다. 이러한 글쓰기는 특정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눈에 보이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걸 명시적이라고 부르죠. 명시한 경우라고 해도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거나 그들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어쨌든 따라서 글쓴이는 교훈의 전달과
설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의미 있는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유래가 엮여있는 말을 인용하거나 비유적인 수사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말할 수 있겠죠. 뭐요? 뭐 되게 길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교훈적인 목적의 글은 어쨌든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야 되는 거잖아. 그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수사법을 쓰고 있는데 그 수사법이 어디 어디에 뭐뭐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1번에 동무가 언급해서 교훈적인 건 당연한 거고요. 2번 직접 인용을 했다라는 말이 보입니다. 지금 맹자와 풍당이 직접 인용됐습니까? 얘들아, 직접 인용이 되려면 뭐가 존재해야 돼? 쌍따옴표가 존재해야 돼? 아니잖아, 그치? 정답은 2번이지. 너무 쉽지? 3번, 비유적 수사. 4번, 직접적 경험. 5번, 구체적으로 목적의 명시.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말고도 얼마든지 여기에 변형문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비유적이고 묘사적인 서술을 사용했다든지, 그지? 또 대비적 속성을 가진 두 소재를 나란히 늘어놓음으로써 표현의 효과를 높였다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선생님이 문제를 가지고 놀아달라고 말하는 건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됐고, 4번. 자, 기억부터 미음을 감상합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너무 쉬워서 넘어갈래요. 너무 쉬워서 넘어가고 5번 봅시다. 5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대나무를 이해해 봅시다 라고 돼 있죠. 그죠? 문학작품에서 어떤 자연물들은 다음 같은 사고과정을 거쳐 주장을 드러내는데 사용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유추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거 혹시 눈치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쵸? 선생님, 아까 이 작품에 분명히 뭐가 있다고 했었어? 유추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이 서술상 특징 요소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어. 그지? 자, 그러면 일단 1번 보자. 아, 근데 너무 쉬워, 솔직히. 보기의 틀은 막, 뭐, 추상화하고, 추상을 통해서 유추한 다음에, 유추대상을 연결한 다음에, 주장을 드러내고, 이런 식의 말들을 써놨는데, 그냥 작품의 내용만 똑바로 읽었으면 되는 문제야, 그죠? 1번. 네 개들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렇게 나타났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닌가? 2번. 고고한 것은 선비의 모습이다. 괜찮죠? 잠깐만. 아닌데? 미쳤나봐. 대나무가 고고하여 숙되지 않은 모습.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선비의 고고한 모습이 맞는데 어떤 수식어가 잘못되어 있어? 인간 세상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선비? 아니죠. 다듬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 같은 것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야? 됐지? 그래서 2번 어땠지에 얘기하는 고고하여 숙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다라는 단어로 연결하는 건 불합리하다 판단하셔서 답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엄청 쉬워. 선생님이 문제가 엄청 쉬워서 많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했었고 지금도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이 문제에서 의도하고 있는 게 뭐지?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핵심이 뭘까? 이런 걸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해. 알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문제 쉽다니까? 겁내 쉬울 거야. 자, 아무튼 고전 3문 2번 챕터까지 해서 자 지문 다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현대소설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현대소설 무정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쭈쭈쭈쭈쭈 넘겨보자. 자, 현대소설 첫 번째 작품이 이게 몇 페이지야? 152페이지에 있네요. 잠깐만요. 선생님도 자료를 책을 찾아야 돼요. 이역 현대소설. 한번 지우고 갑시다. 괜찮지? 계속 가도 돼. 괜찮지? 얼마 안 지났어요, 우리. 영상을 한번 끊어줄까? 끊어주자. 잠깐만 끊어주고.